거의 뭐 이 요쪽 우와 여기 왜 이러지? 옆조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현석 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찰이 왔어요? 프로 바로 내려갈게. 아 원한다 여자. 잘 커쳤거든요 민경수 프로가. 우와 아 야 이게 참 약간 뒤쪽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일단은 3언더가 1등이고요 1위인데 거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우성민 프로의 우승에 8분 응선은 넘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능성 있는 것은 박현석 프로가 마지막 8번 구간을 버디버디를 하면 아 버디 연속 버디 3언더가 되면서 이제 백카운트로 이기게 되죠. 뒤로 아 좀 아. 걸렸는데 네, 나이스. 아 좋아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김도훈님 아마추어 그 우리 구독자 중에 그래도 성적이 좋네요 지금. 지금 아마 2호바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호바나 2호바 정도. 자, 이건 좀 약간 커 보이는데. 네, 네, 아, 나갔네요. 예, 네, 밖으로 나갔어요. 자, 그래도 아마추어 그 참가자 중에 우리 가랑가미님 빼고는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그렇죠. 초일에서 2분 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네, 여기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네, 잘 알고 계시네요, 하늘님. 그리고 이 아하 이 아까 저기 똑같네. 저 일조랑 똑같네요. 저 바깥에서 보는 거. 박현석 프로의 버디 퍼신데요. 네. 이거를 넣게 되면 투언더가 되고 하늘을 남게 돼요. 지금 거리가 2m 정도. 네. 가능한데요. 네. 어저 버디 성공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개가 굉장히 짧게 붙어 있었었거든요. 아, 이건 중요한 포트입니다. 네. 2m 좀 안 되게 우승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럼 만약에 동타가 나오면 누가 우승이 되는 거예요? 카운트로 연속 세호, 연속 9호를 버디했기 때문에 네. 승리하게 되죠. 어.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요. 아, 맞습니다. 아, 이거. 야, 그냥 거의 확정적이네요. 예, 네, 거의 확정적이죠? 아, 이거는 아쉽네요. 예, 네, 좀 아쉽네요. 드라마가 이어질 수 있었는데 마커를 후리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 저기 가랑가미님은 이 같이 필드에 나가면 드라이버 샷은 좀 별론데 퍼팅이 이 퍼터를 바꾼 이후로 퍼팅이 굉장히 좋아요. 오 넣네. 오 야 잘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님이 뒤쪽에서 하는 샷. 이런 것도 지금 내리막이라. 거의 프린지 바로 넘겨서 치면 땡이거든요. 너무 길면 쭉 내려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먼저 치라고. 똑같은 위치에서. 아, 이건 커요. 이건 커. 네. 여기는 거의 느낌이 거의 프린지를 지나서 세우든가. 저기가 또 잔디가 그렇게 그거 하지 않아서 그 로브 웨지로 띄우기. 아 이거 이것도 굴려서 치셨습니다. 네, 굴려서 쳤는데 어 잘 쳤네요. 어. 그렇지 제대로 그 우리 유튜브 강의를 본 사람이구만 우리 김도훈님. 웨지 네. 날로 쳐서 굴리셨습니다. 날로 친 게 아니라 실수로 거기 맞은 거 아닐까요? 근데 아까도 한번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일부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 이게 지금 보시면. 최정욱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빨간 옷 입은 여자 프로님께 꼭 여쭤봐 주세요. 우리 저렇게 여유를 갖고 적당한 스피드로 살짝 치는 것 같은데 거의 충분히 다 나온다.
아, 그 저 최연승 프로의 이제 주특기가 정터치입니다. 가운데 맞아요. 아, 그래서 일단은 잘 맞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가운데 맞는 선수들은 부드럽게 치는 것 같지만 거리가 나고 스피닝이 많아지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슬슬 치는 것 같은데. 네, 가운데 맞는 게 이제 굉장히 좋고 부드럽다게 보이는 것은 이제 헤드 스피드가 더 빠르다는 뜻이에요. 부드럽지만 이제 헤드 스피드가 빠른 거고 가운데 맞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치진 않지만 분명히 멀리 나가는 거. 근데 아마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렇게 친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는 거의 힘을 다 쓰고 치는 걸 거예요. 네, 저게 버릇이 돼서 그냥 슬슬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자기 힘을 충분히 쓰고 있는. 자, 이제 2등 싸움이 됐는데요. 네네네. 2등도 일단 상금이 있으니까요. 이걸 성공하면 2등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그러면 2언더가 되는 건가요? 네, 2언더가 되는 거고. 나름 찬스네요. 약간 내리막, 오르막이니까 거리는 대략 한 4m 정도 되거든요. 4m가 약간 좀 덜 돼 보이는데. 야, 오늘이 진짜 물반 고기반이었는데. 진짜 컨디션들이 좀 4언더 5언더 쳐야 되는데. 그러게요. 오늘 3언더 오! 아! 아깝네요. 아, 오늘 짧은 것도 빼고 아쉽네요. 그러면은 근데 최연승 프로도 이번에 되면 원언더가 되는데 백카운트가 지금 유리해집니다. 아하, 2등이 아하.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내리막 슬라이스 퍼터. 야, 요게 이래서 야, 이건 그 우리가 작은 대회이긴 하지만 요 퍼터 하나에 8만 원짜리. 네,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상금이 걸려 있어서 잘해야 됩니다. 넣으면 2등도 가능합니다. 네. 네. 아, 나이스, 나이스 버디. 역시. 자, 원언더로 이제 백카운트가 9번을 버디기 때문에 만약에 뒤쪽에서 박현석 프로가 버디 못하면 최연승 프로 2등하게 됩니다. 역시. 김도훈님의 팝헛. 지금 봤거든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뒤에서. 야우, 좋네요. 오, 야, 잘 치시네요. 많은 걸 보여주네 오늘. 그러니까 사실 그 엄살을 믿는 게 아니야. 칠 때 뭐 엄살을 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계속. 조금 조금씩 계속 아쉬운 모습이 보이네요. 승배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지막 조의 샷을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누가 우승을 할지 이게 샷을 하고 퍼팅을 하면은 결정이 되거든요. 김소훈 프로의 샷. 와, 이거 딱 좋습니다. 네, 김승 프로. 야, 아, 너무 간다. 나이스. 아. 야. 야, 박현승 프로가 버디면 2등을 하게 되고 8위하면 최우승 프로. 봐야죠. 전번에도 긴 거를 넣었거든요. 아, 이거는 좀 긴데 이게 스피닝 걸리죠 이게. 안 걸렸네. 요게 지금 방금 전에 두 분이 여기서 이제 넣었거든요. 우리 박현석 프로가 요런 데 강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앞에 앞홀에서 이 버디를 못 넣는 게 좀 정말 아쉽네요. 예. 자, 가랑가미님. 오, 뭐야? 이렇게 잘 쳐? 야, 야, 가랑가매님 저렇게까지 컸습니다. 진짜 잘 치네요. 비에순이님. 아이고, 이거 크다. 오! 아, 좀 더 세게 맞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티샷을 끝내고 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뭐?
역시 격 인생샷이야. 지금도 호텔에서 안 돼 보이네. 자 이거 여관이. 네. 꽁로하는 2m 이내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구경님이 말씀하셨어요. 짧은 퍼터 연습하는 법. 짧은 퍼터를 네, 연습하는 법. 네. 짧은 퍼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라이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네.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네, 출발을 내가 아는 쪽으로 하느냐 네, 네. 또 이거를 짧게 치지 않고 진하게 아는 게 치느냐 그래서 네. 이제 출발을 더 많이 의식하면서 네. 연습 시간을 조금만 쌓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물론 연습 방법은 네. 네. 그린 홀컵 주변에 1, 2, 3m를 네. 티 같은 걸 꽂아놓고 네. 돌아가면서 이제 연습 시간을 쌓으시면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저기 우리 그 박현서 프로가 요걸 넣느냐 못 넣느냐 네, 2등이 되고 넣느냐는 이제 2등은 최우승 프로가 되겠죠. 3등은 상금이 없잖아요. 네 2등까지 아 아깝네요. 슬픈 표정이 지금 원언더가 3명 3명에 다들 오늘 평소보다 스코어 좀 안 좋은데요. 와 네. 길었어요. 네. 자 여기가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불길한데요. 저기 두 명이 저기서 다 놓거든요. 예. 암울한 모습의 승배조. 저기 수직인 프로님의 모습도 굉장히 암울해 보입니다. 그늘졌어.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사진을 찍읍시다. 네, 셀카. 생겨가지고 종유라 누가 좀나 종유라 닮아 좀 봐주세요. 하나 둘한번더한번더 하나 둘아 이거 커피 줄 알았어. 아 아깝네요. 예. 뭐 보기 퍼서 무난하게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예, 저희가 중계를 한지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거의 2시간 정도 됐네요. 2시간 정도 됐는데 네. 네. 저도 조금 있다가 이걸 끝내고 예,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참여자분들은 이제 프로들하고 뭐 식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고 저는 출근해야 되니까. 오 나이스 버디. 오 나이스 버디 역시 네. 나이스 버디 네, 롱펏이 들어갔어요. 나이스 버디. 그 다음에 박현서 프로의 이 라이를 굉장히 신중히 읽고 있죠. 자, 요걸 넣으면 2등, 못 넣으면 꽝. 공동 3등입니다, 못 넣으면. 아, 이 굉장히 네.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 2등 2등에 빛나는 아, 네. 아깝네요. 네. 아 나이스 나이스 파. 자 마지막 영상은 에, 우리 가랑가매님의 퍼터를 보면서 마지막 영상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이잖아요? 예, 네,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날씨 좋습니다, 밖에. 오늘, 예, 네, 바람 좀 쐬시면서 좋은 하루가 되고. 아, 아깝네요. 아깝네요. 역시, 주인공답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뭐, 진프로님과, 예. 너무 길다. 예. 네. 진프로님과 좀, 오늘도 네.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네 오늘 또 재미있는 네, 이벤트였는데 첫 시합이라 아마 다들 아마추어들하고 긴장을 네.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좋은 시간 가졌던 것 네.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참 출발하신 우승자 자 일단 우승자 우승자 뒤에 팀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무실에 가서 저희 시상식을 하고 왔어요. 누가 우승을 했지? 아 우승자 우승자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 저녁 때 또 필라테스에서 뵐게요. 김프로였습니다.
아,